1999년부터 경기수채협회에 들어와서 수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정물 위주의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풍경도 조금씩 해요. 그래서 이렇게 RC를 종이를 짜고 나면 파지가 남는 게 있는데, 이런 종이에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풍경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반 스케치 하는 거예요. 펜 드로잉으로 바로 그냥 펜으로 그리느라고 제가 뭐 사진도 찍어 오고, 우리 집 강아지들도 그리고 저희 딸과, 네, 이런 수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장안공원이에요. 장안공원도 있고, 서울역도, 이거는 몇년전 서울역, 이거는 작년 서울역. 그리고 덕수궁 뒷골목도 있고, 인사동 뒤에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해일이 마을, 이런 부산 여러 곳 제가 여행했던 곳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요즘 하는 제가 메인 작업인데, 작년에 뭐 개인전도 인사동에서 했는데, 이런 작품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입체감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글씨를 다 썼어요. 여기에 글씨가 뭐냐면 동요예요. 뭐 떳다떳다 비행기, 퐁당퐁당,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제는 동심소환이에요. 어렸을 때 행복하게 뛰어놀았던 뭐 팽이 돌리기, 뭐 종이배 띄우기 이런 거 하면서 놀았던 어린 추억을 생각하면서 행복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는 의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 열심히 연구할 거예요. 네.